자, 2세트 9점제. 강지현입니다. 김대영 선수의 초구. 자, 회전의 양이 적어요. 직접 노리겠다는 겁니다. 아, 짧게 빠졌죠. 자, 지금은 두께도 그렇게 두껍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짧게 빠졌어요. 그렇다면 터치하는 순간에 어떤 틀어짐이 지금 생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야, 미세하죠. 자, 반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에서 분리각을 만들면 편안하게 득점 만들 수 있어요. 자, 득점. 자, 두께가 너무 좋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힘을 빼야지만 원 쿠션의 반발 또는 두 번째 쿠션의 반발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힘 배합이었어요. 자, 이 방법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되돌아오기예요. 자, 쭉 됐어요. 네, 좀 길게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자, 저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분리각 때문에 어차피 회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코너로 들어가면은 길게 넘치거든요. 자,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아슬한 장면이 나오고 네. 득점이 됐습니다. 자, 길게. 자, 퍼지는 각이 잘 올라오죠. 네. 자, 연속 세트를 가져오겠다는 강지은 선수의 의지가 와, 얼굴 표정에 심하게 묻어 있습니다. 네. 좀 닦아내야 되겠군요. 계속 묻혀놔야죠. 네. 승리할 때까지는요. 자, 3연속 득점. 대회전 키스가 났고 일단 코너로 밀어놨어요. 자, 2차 키스는 없습니다. 아, 운이 좋아요. 정말 잘 따라주네요. 네. 김가영, 김신아 심기 불편. 자, 오히려 밀어준 게 오히려 더 잘 됐어요. 네. 네. 잘못하면 좁게 빠질 뻔했죠? 그렇죠. 자, 벤치 타임. 자, 벤치 타임이 필요한 만큼 어려운 배치입니다. 자, 강동 선수가 나왔고요. 자, 나오자마자 뱅크샷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파란 공 안쪽 넣어치기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회전을 12시로 선택하는 것도 선택하는 거지만 내공의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해요. 자, 좁게 타고 내려오죠. 자, 올라가는 거. 와, 놓쳤어요. 야. 너무 아쉽네요. 오. 정말 아쉽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음 쿠션에서 올라가는 것까지 확률을 노리기 위해서 오른쪽 마이너스 회전을 살짝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아, 정말 안타까웠던 본뱅크 넣어치기. 자.
잘 오지만 그냥 내려와요. 와. 좁게 하시고 말았는데요. 자, 2세트는 9점짜리이기 때문에 사실 4대 0에서 김진환 선수가 한두 점이라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 손을 한번 슬쩍 밀어봐도 네. 공은 답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내가 친 대로 움직이는 게 당구공이죠. 자, 히다. 자, 타격감 좋았어요. 오. 와, 어, 쫓아가요. 자, 갑니다. 이게 만납니다. 오, 강시현에 이어서 히다까지 행운의 득점. 야. 자, 굳이 따지면 첫 번째 세트 강동궁 선수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심기 불편이 팀원 전체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와, 중요한 순간에 김병우 선수 충격이 네. 크죠. 머리를 네, 부여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형태의 옆돌리기 히다 선수가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 약간의 타격감, 분리각 만들어야 돼요. 자, 옆돌리기. 자, 연속 득점. 네, 아우, 좀 전 행운의 득점 때 표정을 감추지를 못했죠. 네. 자, 끌었어요. 안으로. 자, 회전력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쭉 펼쳐지면서 네. 3연속 득점. 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김병우 리더의 표정이 심각한 건 전체 랭킹 1, 2, 3위가 다 우승팀이고 4, 5, 공동 6위 4개 팀이 52, 50, 49, 49점, 3점 차예요. 네. 자, 다른 팀이 우승을 한다고 해도 포스트 시즌 티켓 한 장이 차순위권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랭킹이 그만큼 치열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이 세트에 있는 1점 1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거든요. 네. 자, 비껴치기. 슬쩍 돌아서. 이게 빠졌죠, 석점. 자, 그래도 석점이지만 4대 0에서 더해진 석점이기 때문에 김가연, 김진아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점수예요. 자, 오늘 네, 김가연 선수의 가족 조카들 네. 네. 왜냐하면 5라운드 랭킹 공동 2위 중에 우승팀 사이에 하나 카드가 딱 끼어 있거든요. 정말 승점 1점 1점이 중요합니다. 일단 타임아웃을 썼고요. 자, 지금 이 순간의 득점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타임아웃입니다. 네, 자. 우리 아기가 열심히 응용을 해줘야 될 텐데요. 딴짓하고 있죠. 자, 안으로. 자, 안으로. 방향 자, 좋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놨어요. 네. 오, 박수 열심히. 네, 네 박수 열심히. 박자를 알아요. 네. 안으로 길게 잘 돌았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찬스예요. 자, 방향 완벽합니다. 자, 좁히면서 직접 타격 연속 득점. 자, 일단 이번 옆돌리기는 일목적구 흰 공이 코너 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한 두께를 적당히 실어주고 회전을 약간 억제하면서 만든 방법이에요.
자, 강하게 밀 것 같아요. 밀고 타고 내려오죠. 자, 자 옵니다. 자, 득점. 이야. 정확한 각도를 유지합니다. 짜릿한 첫 득점 이후에 또 짜릿한 예술구까지 풀어내네요. 자, 밀어치기 되도록이죠. 네. 자, 저 정면을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자, 뭐 나날이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 자, 그리고 2점짜리 갑니다. 자, 타격 좋았어요. 약간의 키스, 그러나 큰 변함 없을 듯. 자, 자. 득점. 오, 네, 박수를 잘 쳐주고 있어요. 저번 개인 투어에서 우승할 때도 조카들이 뒤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줬죠. 자, 그렇죠. 자, 관중의 그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베테랑 관중입니다. 네. 아, 키스가 있었습니다만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두 점 차. 그리고 코너를 뽑아내면 딱 걸려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네. 너무 강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부드럽게. 자, 속도감 좋았죠? 와, 티쳐! 뱅크샷만 두 개. 기가 막히네요. 동점 타. 자, 저렇게 코너에서 각을 최대한 뽑아낼 때 회전의 양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내공의 힘 배합이 이렇게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지금 뭐 아주 멋진 샷들이 이번 이닝에 계속 터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의지가 나오는 게 네. 하나카드가 5라운드 지금 공동 2위지만 1위 크라운하고 단 2점 차예요. 자, 또 한 번 합니다. 이걸 이렇게 역전하네요. 오, 세 포인트. 퍼펙트 킬을 노려요. LPBA에서 유일하게 퍼펙트 큐를 기록한 김가영 선수인데요. 여기 팀전에서도 이제 한번 보여줄 차례가 됐네요. 자, 마지막 한 점. 자, 바깥 돌리기. 하지만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많은 기울기입니다. 자, 뻣하게. 됐어요. 이거 돌아서. 이야, 퍼펙트 큐. 선수 진면목을 발휘합니다. 와, 정말 짜릿한 그런 득점이 나오네요. 네. 와.